우세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이 있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오랜만에 퍽 마인셋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볼 거예요. 새로운 뮤직비디오 람보가 올라왔습니다. 람보 하면 람보르기니의 람보죠. 자동차를 소재로 한 뮤직비디오가 음악이 나왔다는 거. 힙합에서 슈퍼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힙합 안에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뭐 스니커즈 문화도 있고 자동차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람보르기니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갖고 싶어하는 슈퍼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막 자동차에 대한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뮤직비디오에서 그래도 람보르기니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몇 가지 모델들은 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람보르기니 하면은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차가 뭐 아벤타도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최근에는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SUV 우루스 이런 차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들이 또 구독자 여러분들 알려주신 대로 마인셋이 어쨌든 태국에서 가장 리치스트 랩스타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의 어떤 재력들도 엿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프로듀싱은 보니까 DJB랑 G-Wise가 함께 했네요. 퍽 마인셋의 람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Featuring도 없고 이렇게 솔로 뮤직비디오로 대단합니다. 반응도 되게 좋고. 약간 비디오가 태국도 태국인데 영어 비중이 많은 걸로 봐서는 약간 해외 타겟도 약간 생각한 비디오인 것 같아. 맞아, Sister Door. 옷 보면 되게 마인셋이 Supreme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뭐 Supreme, 뭐 워크 셔츠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 비트가 되게 좋다. 사실 좀 약간 낯설기도 한 게 예전에 퍽 마인셋 음악들 들어보면 워낙 대중적인 팝5 곡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꽤나 좀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리티한 영역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 와우. 에이. 지금 방금 나온 차가 약간 람보르기니 올드 모델 아니에요? 저 올드 모델 하면은 생각나는 게 가야도르?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확실히 올드 모델들이 멋있어. 람보르기니도. 그쵸? 스프림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은 절지 입었네. 예. 이 곡에 어울리는 옷이죠. 약간 드문드문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 아까 DJ 부다도 본 것 같아. DJB도 저기 있네. 약간 이 곡은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처음에 태국 힙합을 접했을 때에 이렇게 들려오던 음악들의 느낌과 비슷해요. 그때 태국 힙합 제가 한 5년 전에 처음 접했으니까 그때 제가 듣던 음악들의 느낌들이 다 이런 좀 나이클럽에서 틀만한 댄스 플로우를 달굴만한 음악들이 많았거든요. 약간 그런 쪽에 특화돼서 이 곡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옛날의 그 느낌?
야, 저기 뒤에 람보르기니를 색깔별로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시 뭐 다른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죠. 중독성 있는 훅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전반적인 느낌은 막 인상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람보르기니 소재로 한 힙합 곡들, 힙합 뮤직비디오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 세트장에 람보르기니를 몇 대를 착 깔아놓으면 별다른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람보르기니라는 그 자동차 하나가 굉장히 큰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래퍼들이 동경하는 드림카, 슈퍼카 중에 하나고 람보르기니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 느낌으로다가 좀 이렇게 달리기 하는 장면들도 좀 있으면은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단순하지만 캐치한 훅이 아마 이 곡의 조회수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간만에 마인셋이 약간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이 아닌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곡을 만든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조이스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이스가 굉장히 많이 높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약간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다시 좀 뭔가 태국 래퍼들이 뮤직비디오들이 조금씩 다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 좀 코로나 때문인지 좀 잠잠하던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는 되게 멋있네. 뭐 람보르기니 나온 뮤직비디오를 수천 편이나 보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볼 때마다 멋있고 새로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